2015년 기후변화 대책을 위해 만들어진 그 체결된 파리 기후변화 협정은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2도씨 이하로 억제하고 지구 온도 상승의 마지노선인 1.5도씨를 넘어서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 그 핵심입니다. 탄소 중립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는 흡수 제거하여 실질적 배출량이 0으로 되자고 하는 것이고요. RE100, Renewable Energy 100%는 국가나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신재생 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것입니다. 2021년에 발간된 한국개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RE100에 한국 기업들이 참여하지 않을 때 수출이 반도체 수출이 한 31% 정도 하락할 것이고 수출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제조업 중심인 한국 경제 전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역 진입 장벽과 탄소 국경세가 적용되기 때문이죠. 한국에너지공단의 2021년 신재생 에너지 보급 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발전량 가운데 그 신재생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고작 8% 정도입니다. 석탄 34%, 가스 29%, 원자력 27%에 비해 한참이나 뒤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윤석열 정부의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을 보면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임기 내에서 10만 톤 안팎의 배출량만 감축하고 자기 임기 종료인 2029년부터 100만 톤으로 급격히 줄인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신재생 에너지 발전 목표 30%이던 것을 22%로 하향하고 그리고 산업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도 15%에서 11%로 줄였습니다. 목표를 줄이니 23년도 예산도 크게 줄었습니다. 50% 이상 감소된 게 수두룩하다는 그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김동연 경기지사는 윤석열 정부의 탄소 중립 계획을 미래 세대 책임 전가형 정책이라고 평가하며 임기 내 공공 분야에서 RE100 100%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포함한 경기도 RE100 100%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을 30%로 상향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40%로 감축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예, 그러나 이러한 경기도의 정책은 사실 크게 새로운 것도 아닙니다. 우리 여주시에서는 이미 민선 7기 때부터 여주형 태양광 사업 등을 추진하여 왔기 때문입니다. 여주시는 재생에너지 보급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2022년 제4회 솔라리 교서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2021년 여주시 태양광 발전 누적 용량은 약 150MW로 경기도 6위, 신규 용량은 15MW로 경기도 5위입니다. 태양광 에너지 전력 자립률은 2018년 3%에서 21년 15%로 성장했습니다. 네, 민선 8기 이충우 시장님도 지역 에너지 계획 비전을 참여와 협치로 만드는 에너지 전환 도시 여주로 정하고 2031년에는 재생에너지 전력 자립률을 43%로 높일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고무적인 계획입니다. 이는 경기도 2030년 목표에 목표보다 10%를 상회하는 것입니다. 이에 발맞추어 여주시는 여주시 태양광 사업 3kW 자가 소비용 사업의 확대, 공공부지 건물 옥상에 태양광 설치 등 여주 지역 수출책에 맞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확대 시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책 결정 및 수행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두고 힘있게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